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공진수 박사, 일본판으로는 츠치야 하카세에게 맡겨진 풀카울 미니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풀카울 발음이 네. 우리는 챔피언 대다수의 자동차는 풀카울 시리즈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챔피언 시리즈 이전의 미니카들은 즉 슈퍼 원샷시 이전의 미니 자동차들은 대부분 오프로드 스타일의 바퀴가 돌출된 형태가 많았습니다. 물론 카울, 즉 흔히 말하는 바디가 바퀴를 다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단어를 해석해보아도 카울을 충분히 감싼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진수, 츠치야 하카세께서는 수년간 미니 자동차를 연구하면서 공력을 최대한 이용한 미니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이버입니다. 공력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니 공기 흐름 방향에 의해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과 저항하는 항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공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 건 안 날죠? 이렇게 자동차 조립 리뷰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간단한 용어 설명과 함께 다양하게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보시면서도 왜 세이버에 데칼이 없는지 아리송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세이버나 부메랑 계열에는 특히 초판 버전의 느낌 또는 프로토타입의 느낌을 좋아해서 가끔 저렴하게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구매를 해서 데칼은 일부러 생략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세이버 자동차들은 데칼을 입혀주었습니다. 자신이 만족한다면 약 만원 정도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프로토타입의 미니 자동차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